야, 그렇게 하는데도 승진이 되는구나. 씨발, 오지네. 야, 워게이밍, 이거, 씨. 꿈맨 직장 아닙니까, 저기? 와, 그렇게 했는데 승진을 해? 대단한 곳인데, 저기? 역시, 능력. 뭘 하든 상관없어요, 사람은. 인맥만 있으면 돼. 우리나라. 아니, 57렙이 멍청한 새끼, 이거. 와, 이씨. 마, 이 새끼야. 와, 뭐고. 저는 워게이밍에 인맥이 없어요. 독고다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맞다, 이거. 이거 맞았다. 뭐 온다? 야, 뭐 277이 딜이 이렇게 들어와? 아, 진짜 빵앱이 병신 관통력 낮아가지고 안 뚫리는 거뭐277. 야, 혼내주자. 골탄 난 사야 된다니까, 이 탱크 이거. 제발, 잠깐만. 마우스에 좀만 더 버텨. 아니, 해동은 안 돼. 노! 안 돼. 이 탱크 장점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방 데미지가 조금 센 거? 560이거든. 아이고, 핑또왜 이래? 아, 핑 씨발 또핑왜 이래 이거? 핑또 왔다 이거. 아. 너의 헌신. 보상이 따르리라. 15개월. 15개월 감사합니다. 아씨, 해치 뚫린다. 빠쇼 시범. 내 오늘 술 많이 먹었다. 드저씨 왜또 지랄인데 또 혼났나 마누라한테. 빵! 아,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구독날에만 나타나는 간식. 뭐 오는데? 가버렸.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뭔가 존나 열심히 싸운 것 같은데 왜 게임이 져 있지? 이상하네.
손 나왔어. 웃긴 스나이퍼님 가시고. 아니 왜 게임이 저 있죠? 오빠 문 좀 열어봐님 어때요? 빵 앱이 어떻습니까? 완전 개똥이죠? 1급이네 이게? 졌는데 1급의 능력자예요. 5973딜, 거의 6000딜에 도탄 2600. 네, 4킬. 이 관통이, 그러니까 이게 주포가 두 개잖아요, 이 헤비가. 주포가 122mm랑, 아, 120mm구나. 120mm랑 130mm 이렇게 두 개인데, 120mm 같은 경우는 한방 데미지가 약하고, 그리고 DPM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130mm가 제가 알기로 DPM이 120mm보단 조금 높아. 근데 원래 DPM을 비교할 때 한방 데미지 센 애가 DPM이 비슷하거나 높으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기존 거보다. 아무튼 DPM은 그냥 비슷하다고 놓고 보면은, 한방 데미지는 이제 120mm가 약한데, 관통력, 뭐 명중률, 조준시간, 이게 다 120mm가 좋아요. 근데 문제가 120mm 달고 있는 중전차를 탈 거면은 슈퍼컨코러를 타지 이걸 왜 타? 이해되죠?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일선 플레이 좋아하니까 130mm를 든단 말이에요. 한방 데미지가 세이니까 그래도. 그리고 관통력이 문제가, 일반탄이 지금 보시면 250이에요 철갑탄이고요, 골탄이 280이야 이것도 철갑탄이야. 미친거예요 주포가 그냥. 이거 우선 280 관통에 철갑탄이면요, 어느정도냐면은 200 포탑이 안 뚫려요. 200이 조금만 포탑을 틀어 넣어주면 안 뚫려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0캡이 정면에서 거의 안 뚫린다 보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관통이 좀 하자. 나는 저 280이 아니라 한 300 정도면은 어떻게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철갑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보정값이 5도잖아. 노멀값 말이야. 관통 보정이 5도라서 어느 정도 이게 된단 말이에요, 각도가. 그래서 골탄 관통이 300만 돼도 솔직히 어떻게 돼. 근데 280은 좀 너무했지 저거는. 자, 아무튼 빵앱이었습니다. 네, 라인전 해보면 알아요. 아군 소대 한국인인데 글쎄 승률이 좀 높긴 한데, 레이팅에 비해 이 사람은 소대를 좀 많이 했나?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주작까지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승률이 조금 높은데. 아무튼 뻥 레이팅들, 뭐 주작 레이팅들은 일선 라인전 해보면 알아요. 그냥 이게 뻥레이팅인지 아닌지 라인전 해보면 알아요. 딜 넣는 거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주포가 하나구나. 그릴레 얇백 쳐맞았쥬. 딸피네. 어떻게 구멍 뚫려 있을 텐데. 아니 그릴레로 저기로 올라가.
쏴볼까 그냥. 어 이거 뭐야 깜짝이야. 워워 아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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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릴리 아니 왜 얇아 여기서 튀어나와. 왜 얇아 여기서 나와. 왜 얇아 여기서 나와. 왜 얇아 여기서 나와. 왜 얇아 여기서 나와. 잠깐만 아니 씨 오 보내 보내 좋아. 아 나 얄백이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 있네. 막 아휴씨 아픈 거 봐. 자 걔도 한번 더 끊었으. 아니 200 이 새끼 왜 나만 때려. 야 이 새끼야. 안 뚫리는 데가 없네 씨 탱크가 이거. 탱크가 걸려야 됐어. 그 탄 튕겨 올라가는 거 봐. 야 저거 씨. 아우 씨 야 이슬이 야. 진짜 이 똥탱으로 라인전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빡세요. 지금 입에 한 대만 맞아봐. 마무리하자 마우스. 야! 한 대만 맞아. 피 많잖아. 한 대만 맞아줘. 오케이 오, 야, 이슬이는 안 돼, 이슬이는 안 돼. 어. 귀신 같은 상탄. 나 보나? 아, 상탄 오지게 뜨네. 어, 스파 지우고 빠지자. 어우, 자주포. 200이 그냥 고폭 쏴서 잡으면 될 텐데 저거 60TP. 나는 빠져요. 똥탱 타다가 다른 거 타면은 실력 늘어나는 거 같나요? 어. 그 확실히 있긴 해요. 그 정신과 시간방 시간의 방 그런 거 있잖아요. 디로금볼에도 그런 게 있기는 해. 어. 똥탱 타다가 갑자기 뭐 140 이런 거 타면은 숙칠이나 날아다니죠.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이긴 해요. 그것도 수련을 합니다 그걸로. 어, 모래주머니 메타. 효과가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님만 이 꽁티패 그냥 한 대 맞고 잡으면 되지. 뭐해? 야, 그래도 이 똥탱으로 해냈어. 2킬이나 했다고. 아이씨, 왜 핫한다냐, 이게.
딱 맞았네. 여기 맞았네. 여기. 그리고 딴 건 모르겠고 한방 데미지가 560이라서 라인전에서 조금 편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1급이야? 5500대리 2킬이? 경험치를 누가 뺏어먹었는데 이거? 내거를? 옆에 183이랑 경험치를 같이 먹어서 그런가? 200이랑 경험치가 조금 낮네요. 한거보다는. 하.. 아무튼 1급이네요. 하.. 온천판다님 어서오시고요. 서울은 비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들어올 때 비 좀 오던데. 야, 세상에. 이번에 뭐 태풍 또 밑에 지나간다는데. 모르겠어. 나는 비나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비나 좀. 미세먼지 싫어. 나는 중국산 미세먼지보다 태풍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라인전. 너 후진이 느린 걸로 아는데. 계속 뒤에 박어 이 친구는. 이거 아니 방금 자주포가 여기서 날라온 거야? 뭐지? 방금 자주포 날아온 방향이 좀 이상한데? 야. 봐봐, 자주포 여기서 날아오는데? 야, 빼봐, 빼봐. 야, 빨리 쏴, 빨리 쏴! 쏴, 씨발, 좀 쏘세요! 아이, 씨발! 아니 자주포 왜 뜸들여 거기서. 이거 맞으면 안 될 것 같다. 어어 오오오 오오 오케이. 이포랑 씨 이거 뭐야? 야 이상한 거 왔어. 이상한 거. 레오야 빼봐. 새끼야 빠지라고. 아이 이런 십세. 야! 이건 뭐야? 도시락인가? 와, 씨. 이거 가탱이네. 없어졌어.
내일 가서 자주포 잡아. 난 마우스 잡으러 간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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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0점. 아니 탱크가 속도가 안 붙어가지고 저기서 훅 떨어지는데 갑자기 어디 가는데 이 새끼 어디 가는데. 방송 잘하네. 아, 나 죽을 뻔했잖아. 그렇게 떨어지면은. 야, 2급이야 이게. 5700대인데? 아, 가탱이었네 이거, 이 탱크. 가탱인데 여러분들? 신기한 탱크구만.